다음은 리버포드. 아, 이곳으로 가는 건가 봅니다. 이곳에 동굴이 있습니다. 귀족의 은밀저택 근처. 오, 특이하네요. 여기 보스가 있습니다. 체력 21,000. 잘 가고요. 여기는 에이션트 로드라는 게 있네요. 아, 별로네요. 보스 뒤가 던전이 이어져.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? 이야,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. 상자 6개. 시도가 그려진 천조각. 달아빠진 구두. 녹슬어 빠진 잔. 보스 실드. 자투리 노끈.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안 나왔네요? 여기 동굴이, 아, 호무장의 사당, 사당이네요? 자, 새로운 직업이겠죠? 디자인을 보니까 전사 같네요? 여기는 무예가의 수호신, 호무장 윈힐드의 재단이다. 여기 도착한 여행자요. 잃어버린 무예가가 될 자격을 묻겠다. 들어갑니다. 와. 20만 체력? 잡았습니다. 그대에게 무예가의 소양을 내린다. 무예가를 배틀잡으로 장비할 수 있게 되었다. 볼까요? 야, 이게 무예가입니다. 와, 장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. 6개나 쓸 수 있어요? 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자, 어빌리티 보죠. 어빌리티 이렇게 있습니다. 검의 무예, 수호사자, 랜덤 타켓에게 검으로 5에서 10회 공격한다. 아래는, 어, 이거는 다르네요. 적 전체에게 도끼 데미지를 준다. 창의 무예는 한 채에게 창 데미지를 준다. 단검의 무예는 적 전체에게 단검 데미지. 지팡이는 전체. 활의 무예는 한 채에게 데미지. 파괴의 무예, 적 한 채에게 무기로 데미지를 준다. 사용한 무기는 파괴된다. 이게 뭐야. 호무장 윈 힐드의 포요. 5위, 적 전체에게 6종류의 무게로 6연격의 피해를 준다 라고 합니다. 이거는 이제 무기 브레이크 걸기 쉬운 약간 그런 직업인 것 같죠? 자, 서포트 어빌리티 여기 있네요. 경험치 습득 증가. 오, 물리방어력 증가. 비상시의 괴력, HP가 낮을수록 큰 데미지를 준다. 어, 이런 것도 있네요. 약간 버서커 같은 능력인가 보죠? 배틀 중 물리 공격력과 물리 방어력이 강화된다 라고 합니다. 영속 피지컬 상승. 오. 자, 무예가 써보겠습니다. 무예가의 기술. 사실 굉장히 마른데, 광역기를 한번 써보죠. 도끼 무예, 맹호. 별론데? 이번에는 호무장 윈 힐드의 포요 사용합니다. 야, 오, 되게 괜찮네요? 자, 리버포드로 갑니다. 둘러보죠? 여기 이제 사장 맵들은 다 NPC가 세다. 와, 무예가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다. 시합할 때. 힐인들. 와, 이렇게 보니까 너무 세지 않나요?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. 자, 이 마을의 만물상 가보죠.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괜찮은 소비템들을 팔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드래곤 세이버라는 게 있네요. 이거 괜찮네요. 이 맵에는 이제 세 개의 서브퀘스트가 있습니다. 하나하나 하죠. 난 세르반테스님을 모시는 사용인인데 세르반테스님이 가부인 갑주를 잃고 여행을 떠나버렸어. 선택받은 기사라고 말이야. 시청 한 명 정도 있으면 좋을 텐데. 꿈꾸는 귀족? 이 녀석인가? 아, 이 녀석을 데려가면 된답니다.
여기 전에 갔던 저 사당 밑에 있는 이 녀석한테 오면 된대요. 기사님, 저를 종자로 삼아주세요. 좋아, 내 여행에 종자로 고용하지. 받았습니다, 보상. 다음 퀘스트는 이 녀석. 오스! 나는 용사를 짓는 한편 탐험가도 하고 있지. 귀족 란돌의 숨겨진 제도를 쫓고 있어. 옛날에 재벌 열심히 모았다더군. 이거 전해주면 된대요. 수첩 줍니다. 안전회복잼 이렇게 받았습니다. 자, 이 마을 마지막 퀘스트. 또 뵙는군요. 메릴리죠? 예전부터 이제 자기 가족을 찾아다닌, 자신의 이제 친부모를 찾아다닌. 단서가 없어요. 어머니 어디에 계실까? 자, 메리를 인도해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 말 걸면 된답니다. 메릴, 너로구나. 아기일 땐 얼굴밖에 몰랐지만 이 아름답고 올곧은 눈동자 펴나지 않았어. 미안하다, 아기였던 너를. 어머니? 몇 번이나 신세를 졌습니다. 마지막에 만날 수 다행이에요. 자, 보상 받았습니다. 명가의 갑옷 여기 있네요. 불 데미지 감소가 붙어 있습니다. 자, 올베릭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.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봬요. 도바.